먼저 우리나라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일부 언론사에 잘못 보도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화통신에서 총 8장의 푸바오 이모티콘과 1개의 쇼츠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사 어디에도 푸바오 최신 근황이 담긴 사진 8장이란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푸바오 이모티콘 8종 세트란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오역의 소리가 다분했던 것은 신화통신 푸바오 관련 기사 내용의 서두에 워룽 선수핑 판다기지에서 잘 지내고 있는 푸바오 이모티콘 8종 세트를 출시하였다라고 했기에 다 중국 현지 사진인 줄 착각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푸바오 중국 현지 사진과 푸바오 한국 에버랜드 시절 사진으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